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9일은 리프이어데이, 즉 4년에 한 번씩 있는 리프데이 윤일입니다. 통독원에서 발간하는 1년 1독 성경통독표를 보시면 오늘 성경통독 범위인 신명기 5장에서 6장이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2월 29일 스케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 통독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오늘은 통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통성경이란 무엇일까요? 통성경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아주 쉽게 집짓기에 비유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순서상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벽을 붙이고 창문을 내는 것입니다. 첫째,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예수 이야기, 예수 십자가 원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사복음서로, 사복음서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사도행전 이야기가 공동서신과 지금의 교회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 우대제국, 하나님 나라 컨셉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 선지자 그리고 복음입니다. 성경의 이 기둥은 전체 스토리를 묶어내는 아주 중요한 기둥들입니다. 셋째, 지붕을 덮어야 합니다. 이는 성경 66권 각 권의 숲정리를 말합니다. 지붕 어느 한 곳도 뚫려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의 첫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 출애굽기의 첫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 말라기의 첫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 마태복음의 첫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첫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 결국 이렇게 성경 66권 전체 큰 숲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벽을 붙여야 합니다. 즉 대략 2000년의 시간, 1500곳의 공간, 5000명의 인간을 촘촘히 붙여야 튼튼한 벽이 만들어집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통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율법과 선지자와 복음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잘 묶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창문을 내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여러 주제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섬김, 교제 등을 말합니다. 성경의 기초가 튼튼하면 많은 창문을 통해 시원한 복음의 사역들이 흔들리지 않고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도 성경의 기초를 튼튼히 쌓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난 30여 년 동안 통성경을 연구한 제가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통성경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수많은 목회자분들과 교육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유튜브 안내를 통해서 계속 보셨겠지만 제가 통바이블 탭에 통성경 강의 500개를 넣었습니다. 이 500개 강의는 크게 4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성경 프레임 100강입니다. 성경의 프레임, 즉 기초 기둥을 세우는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강의는 6단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단계 7강의는 십자가 그 순간 이야기로 성경 전체를, 2단계 8강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질문과 대답으로 성경 전체를, 3단계 10강의는 하나님의 마음 표현으로 성경 전체를, 4단계 54강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줄기를, 5단계 11강의는 성경을 통한 기도, 그리고 6단계 10강의는 성경을 통한 전도입니다. 1800여 개의 PPT와 재미있는 CG, 그리고 자막을 통해 강의를 들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성경 스토리텔링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아동부는 이 통바이블 탭을 가지고 매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1시간에서 2시간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중 한두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과 5대제국 강의까지 포함한 120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여 들으므로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가 익숙하고 성경의 역사 순서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경의 역사 순서 이야기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00강의를 통해 가장 소망하는 것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선교지,
한국에 자주 돌아올 수 없는 선교사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교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야기로 건네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1강의에서 100강의까지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공부하시면 성경을 읽으시는데 아주 유익한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 통바이블 탭에는 지난 1년간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유튜브 통숲 365 강의가 있습니다. 매번 인터넷을 접속하여 찾지 않아도 역사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어느 본문이든 쉽게 찾아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00강의가 성경 프레임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강의라면 통숲 365 강의는 하루치 범위마다 5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요약 정리했기 때문에 1825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절 1000개를 외우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성경 1825개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야기는 요절보다 더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과 5대 제국 20강의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성경과 5대 제국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성경 속 5대 제국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야기를 책의 내용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성경의 역사서와 예언서를 실감나게 읽으실 것이며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큰 감동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 통바이블 탭에는 성경인물 33인 15강의가 들어있습니다. 이 강의는 어린 자녀들부터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까지 누구나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한 성경인물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굵직한 인물뿐만 아니라 양진혁 가랑니처럼 감동을 주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과 전도인을 도와 놀라운 축복을 한몸에 받았던 가이오 이야기까지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삶을 살았던 33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통바이블 탭 500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성경 전체를 좀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바이블 탭을 활용하시면 누구나 성경 66권 모든 권 모든 페이지의 이야기를 1년이면 절반 이상 알게 될 것이며 2년이면 70% 이상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이 없었다면 모세우경의 기초가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계승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 이상과는 자녀의 신앙 교육은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도예요.